원장, 우린 여기서 만날 사이가 아닌데. 이게 다 수연이가 만든 문제입니다. 대표님,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대가를 치러야지요. 대통령 주치의자 한강병원 원장 이호범 씨, 본인 맞습니까? 네. 예. 강유택 회장 살해에 관해 증언할 게 있다던데. 한강병원을 살리고 싶으면 최일원 대표를 버려라. 그래, 한강을 살리자. 강유택 회장 사망 이후에 최일환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유택 회장 부검에 개입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이 원장, 국과수 부검이들이 다 이 원장 제자들이라고 했던가. 앞으로 자네 힘이 많이 필요할 거야. 아, 그래, 맞아. 나도 들었어. 그때 거기에 나도 있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여러 곳에서 감사가. 그래서 뜻대로 해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의사로서 양심에 걸려서요.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대통령 주치의의 주장이죠. 양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병원이 흔들립니다. 진실을 밝혀서 병원 의사에게 해주세요.